현재 승점 9점으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두 팀. 반드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SK렌터카 다이렉트가 훨씬 더 좋은 위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승점 3점은 만들 수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크라운의 드라운. 3세트에 이어 4세트 오태준 선수가 나왔습니다. 앞돌리기. 자, 코스 좋아 보이는데요. 네,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태준 선수는 시즌 4세트 2승 1패 그렇게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2라운드 들어서 지금 4경기 연속 3세트 4세트 나오고 있고요. 4세트 2연승 중입니다. 옆돌리기 임정숙 선수 받아서 좋은 콤비네이션. 아무래도 오태준 선수의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임정숙 선수도 조금 더 뭐 위안 아닌 위안을 같이 받고 의지를 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네. 오태준 선수가 앞서 강동국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김재근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오태준 선수가 요즘 워낙 좋기 때문에 3세트 한 경기만 내보내긴 너무 아깝다. 그래서 3세트와 4세트를 내보내고 있다. 워낙 실력이 좋으니까 다양하게 쓰고 싶어하는 모습 이렇게 실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성공. 리더인 김재근 선수의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네임밸류나 뭐 이런 성적상에서의 우위를 가리자면 마르티네즈 선수가 훨씬 더 위에 있다고 하지만 예. 실제 뭐 운동선수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컨디션, 현재의 기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딱 맞춰서 어떤 선수는 어떻게, 어떤 선수는 어떻게 굉장히 좋은 판단력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아, 얇은 두께로 자, 횡단인데요. 쿠션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끝까지는 네, 그래도 좋은 없었습니다. 시도였네요. 네. 네. 1라운드에 마르테네 선수가 7경기 나와서 전패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확실한 에이스라 하더라도 무리해서 쓰지 않고 또 자칫하면 에이스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팀의 승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다양한 전략을 써서 좀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에 3세트에서 5이닝 동안 15점을 쳤던 강동국 선수의 공격. 자, 지금 이 공은 완벽으로 넣어서 쳤는데 네. 네. 결국은 키스가 났습니다. 공간이 지금 뒤쪽 공간이 너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되면서 키스가 났죠. 네. 일단 3대 0으로 출발하고 있는 4세트입니다. 올 시즌 첫 4대 0의 승리를 노리고 있는 SK 렌터카 다이렉트.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아, 그 사이로 빠졌네요. 아이고, 수구도 같이 빠졌습니다. 내공이 저렇게 붙어있으면 붙지만 않아도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니었는데요.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멀고요. 파란 볼을 쳐서 세워치기의 형태로 득점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곳 아깝게 투 쿠션. 강지훈 선수 4세트 첫 공격 득점은 실패.
지금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SK 렌터카 다이렉트가 가장 마지막에 4대 0으로 승리를 했던 게 지난 시즌 2라운드였어요. 거의 1년이 된 거죠. 자, 어우 들어갔어요. 네. 그렇다면 앞에 오태준 선수의 공처럼 뒤로 넘어갈 뻔했는데 잘 들어갔습니다. 만약 이번 경기에서 SK 렌터카가 4대 0으로 승리를 한다면 뭐 연중 행사 같은 느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소고기 먹는 날이죠. 크라운에트 입장에서는 참 4대 0으로 진 적이 거의 없죠. 예. 네. 이번 시즌은 4대 0으로 패한 적이 아예 없고. 자, 얇은 두께 앞돌리기. 진행 좋습니다. 네,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이번에도 콤비네이션 득점. 혼합봉식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나도 한 번 점수가 안 나기 시작하면 계속 안 나고 또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거든요. 잘 되면 더 활발하게, 안 될 때는 더 힘들게. 이게 스카치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지금 5대 0, 뭐 6대 0 이런 스코어로 이기고 있지만 긴장을 늦출 순 없습니다. 네. 임정수 선수 까다로운 공 잘 처리하면서 3연속 득점. 끝에 잘 걸렸고 앞돌리기 짧게 봅니다. 오태준 선수 오른손으로 자 정확한데요. 자세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네. 본인의 주손으로 치는 느낌이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순간 오태준 선수가 왼손인데 이걸 봐서 어떻게 오른손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 여러 번 놀랐습니다. 그만큼 반대손 예. 반대손에 대한 훈련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 클럽에서 표현을 하기로의 핸디 점수로 한 27점 아,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들어가면 세트 마무리입니다. 9대 0으로 끝낼 기회 음정숙 선수 성공합니다. 자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로 뒤집어졌어요. 오늘 어느 팀이 이기든 좀 볼까요? 5이닝을 아, 이 세트는 5이닝이 넘어갔네요. 네, 이 세트도 8이닝이면 나쁘지 예, 않죠. 그렇죠. 1세트 3이닝, 2세트 9이닝, 3세트 5이닝, 4세트도 3이닝. 와, 엄청납니다. 양 팀. 그렇게 좋은 강지은 선수 그리고 강동궁 선수가 나왔는데 별로 공격할 기회 자체가 없었어요. 두 선수 다 한 번씩 공격했고 1이닝에 석점, 3이닝에 6점. 오태준 선수와 임정숙 선수가 자신들의 높은 승률을 왜 거뒀는지를 이렇게 또 증명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